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열린 특강의 김정은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식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매경 미디어 그룹의 장대한 회장이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강연에 나섰습니다.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겪고 있는 대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단 지성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강연 내용에 대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용갑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강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장대한 회장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나요? 네, 세계는 현재 리더십의 부재, 금융위기 등의 팬더모니엄에 빠져 있습니다. 강의에서 팬더모니엄의 시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매일경제신문 또 MBN 매일경제 TV, MKCO.KR, 또 그 밖에 잡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저를 소개하라 그러면은, 한국을 지식기반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97년서부터 노력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97년서부터 한국을 어떻게 하면 knowledge driven society로 만들 것인가. 이 불만이 많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문제를 풀어볼 것인가.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한국을 professional 사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거기에 동참을 해줘서 제가 하고 있는 세계지식 포럼이라든가 MBN Young Forum, Y 포럼에 많이 또 젊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한국을 지식기반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했던 이제 세계지식 포럼은 토픽이 Collective Intelligence인데 어떻게 하면 글로벌 팬더모니엄을 극복할 것인가. 이 팬더모니엄이란 단어가 누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팬더모니엄의 뜻이 뭡니까? 그 복마전이라는 뜻으로 복마전. 막 그렇게 해도 설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팬더모니엄은 케이오스라는 단어인데 극심한 혼란을 갖다가 우리가 팬더모니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결국은 집단의 지성으로 여러분도 여기 지금 많이 모이셨는데 이런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머리를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으로 한번 풀어보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팬더모니엄은 이제 여러분 아는 신라곤의 패러다이스 로스트에 나오는 존 밀튼이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도 17세기에도 굉장히 혼돈됐던 시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시대를 넘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 사실 요새 여러분들 지금 뉴스나 신문 보시면은 이 팬더모니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여기 보면 이제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원래 세계에서 뭐 세 번째, 네 번째로 잘 살던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이제 또 정치적인 혼란과 또 그 논화주기식의 경제 운영에 따라서 계속해서 부도가 나고 또 뭐 IMF에 돈 끌어가는 단골 메뉴가 아르헨티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네수엘라도 역시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고. 근데 여기 보면 쓰레기통에 지금 뭐가 있어요? 베네수엘라에 화폐가 들어가 있죠, 화폐가. 이것도 결국은 지도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고 차베즈가 국가 운영을 자선단체 운영하듯이 해서 돈을 막 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당시에 남미의 가난한 나라들은 다 나한테로 오라. 내가 돈 다 빌려준다. 그런 식으로 돈을 물쓰듯이 써가지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제가 많은 캠페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업 사랑, 나라 사랑입니다. 기업을 국민들이 사랑해야지 국가가 번창할 수 있다는 그런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팬더모니엄을 저는 경제적인 의미에서 또 정치적인 의미에서 리더십이 없고
또 국가만을 사랑하는 전 세계를 사랑하지 않고 국가주의에 대한 그 혼돈, 또 금융위기 끝으로 인도네시아나 여러 나라에서 자연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연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팬더모니엄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스의 그 역사학자 이 투키디데스가 부상하는 국가가 100번 국가를 위협할 경우에 전쟁이나 충돌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것을 이제 최근에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오늘날 그 미중 전쟁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야심은 끝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투키디데스는 이제 그리스 말로 우리가 투키디데스인데 영어로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발음을 하라고 했더니 Thucydides. 아무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전에 들어가서 한번 발음을 쳐보고 아 이게 투키디데스구만 한번 좀 알아보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투키디데스는 공부를 해보니까 함정이 한 16번 정도 일어났는데 그중에 12번 전쟁으로 들어갔다. 사실 지금 남북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나는 일종의 투키디데스의 그 함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전쟁의 위기까지 작년 12월 달에 갔고 또 최근에 나온 그 우드워즈 저널리스트가 쓴 책 Fear에 보면은 트럼프는 분명히 북한을 칠 전쟁 준비까지 했던 걸로 책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항상 이런 전쟁의 위기 속에서 아직까지 살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4명의 지도자들 또 5명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머리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통 세계지식 포럼을 하면은 약 한 200에서 300명의 세계적인 석학을 모시고 와서 얘기를 듣습니다. 요번에 그 자넷 옐렌 전 그 페더럴 리저브 최우먼인데 이분을 모셔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10년 만에 다시 한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올 수도 있다.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터키나 아르헨티나 또 뭐 그리스 이런 나라들까지 또 이태리까지 새로운 경제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는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미국 대통령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 당시에는 이제 한 64% 이상이 질문을 받은 64% 이상이 미국 대통령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 양반이 전 세계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테러의 위협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 숫자가 무려 22%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미국의 힘이 쇠퇴하면서 전 세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Decentralized가 되고 있죠. 그 탈중앙화, 더구나 새로운 기술, 블록체인이라든가 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다 들고 있는 이 셀폰도 디센터링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집중화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는 게 집중화와 탈집중화의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요새는 그 중앙집권제도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유럽은 좀 이제 벗겨나 있고 유럽은 자기네 나라 문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브렉시트 문제 지금 상당히 치중해 있고 또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이 경제적으로 자꾸만 몰락하는 나라 때문에 이 나라에 돈을 대주냐 안 대주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들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있죠, 대한민국. 그다음에 이 미들 파워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인도네시아는 뭐 인구가 많고 타일랜드나 뭐 여기 필리핀이 빠졌지만 필리핀도 인구가 거의 1억에 해당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뭉쳐서 균형을 좀 잡아 되지 않느냐. 목소리를 좀 내서 미국과 중국만 목소리를 내지 말고 우리도 좀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 이런 것이 그 미들파워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파워 랭킹을 한번 적어봤는데 이 슈퍼파워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해당이 되고 일본과 인도, 이제 유럽은 여기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아시아 쪽만 지금 이제 가지고 메이저 파워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은 러시아를 미들 파워로 규정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여기 지금 약 7위로 랭킹이 돼 있고 나머지 나라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한국이 상당히 위에 위치하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보다 능력이 있는 나라는 유럽에도 몇 나라 없어요. 대한민국은 군사력으로 볼 때, 경제력으로 볼 때, 뭐 문화적으로 볼 때 엄청난 잠재력을 지금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어느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생각보다 약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식강국으로 변화를 위해 매경 미디어그룹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세계 지식 포럼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다고요? 네, 세계 지식 포럼은 지난 2000년 10월 출범한 이후 내년이면 20회째를 맞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포럼입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부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 각계의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서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열렸던 19회 포럼의 강연자들은 대혼란 극복을 위해 어떤 해법을 제시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을 제가 초청을 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몇 분만 초대를 해서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옐렌의 의견은 언제 또 금융위기가 다시 닥칠지 모르니까 금융 규제를 풀어주거나 느슨하게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 그 IMF 위기 때 우리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였어요. 풍전등화.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데 저도 청와대에 불려가서 비상경제대책위원회라는 걸 했어요. 비상경제대책. 국가에 돈이 없어. 돈을 꽂을 사람도 없어. 야, 이거 큰일 났네. 다음 달에 회사 월급 줄 수 있을까? 또 외국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은 다음 달에 월급 나올까? 달러가 없다는데 달러 보내줄 수 있을까? 또 어떤 집에서는 애들을 고아원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도 아닌데 무슨 애들을 고아원에 맡깁니까? 그래서 이 금융위기에 대해서, 금융위기라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돈이 이제 도망가는 거고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한국에서 외국 투자가들이 돈을 뺄 테고 또 한국이 싫어지는 한국 사람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나 더 이상 살기가 싫다. 그 사람들이 또 돈을 뺄 테고
돈이 도망가는 나라가 금융위기입니다. 돈이 모이는 나라가 돼야죠, 돈이. 그러니까 정책은 대한민국에 돈이 모이게 정책을 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NSC 보좌관, 이 사람은 이제 그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된다. 그 남북대화, 미북대화, 이거 다 좋은데, 일단 북핵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북한을 도와주겠다. 지금 북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 제재를 풀어라. 미국은 웃기지 말고 핵리스트 핵사찰부터 받고 핵무기 없애면은 그때는 경제 제재 풀고 우리가 너희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기싸움이 지금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주장하는 것은 그 한미 동맹에다가 일본도 동참을 해야지 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친구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친구 나라가 그렇게 분명치가 않네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친구는 어디 있어요? 개인도 친구가 있어야 되지만 국가도 분명히 친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스토니아는 인구가 한 130만밖에 안 되는 나라지만은 나라 전체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목표를 모든 것을 디지털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 이 에스토니아 대통령한테 그 에스토니아의 그 레지던스, 이레지던스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컴퓨터에 들어가서 회사를 에스토니아에서 열고 또 만약에 제가 돈이 있으면 은행 계좌를 열어서 회사를 설립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것이 가능한 조그만 나라지만 디지털을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대 들어오니까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은 그 희망을 걸고 있다는 표현을 봤는데 인터넷은 신뢰를 얻지를 못했어요. 인터넷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지만은 신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블록체인이 신뢰성과 불변성을 해결할 수 있으면은 앞으로 또 새로운 많은 사업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에 기반하고 5G에 기반을 하는 자율주행차 여기서도 앞으로 2년 후면은 자율주행차의 대량 생산 시대를 기대할 수 있는 2년 후면은 그렇게 먼 날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G가 아직까지 상용화가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전기나 인터넷처럼 5G가 또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될 것이다. 일자리를 무려 2천만 개 이상을 창출할 수 있다. 노키아는 셀폰을 가지고 세계를 휩쓸다가 셀폰이 삼성이나 애플에 깨지고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은 5G에서 기업의 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랩이라는 그 회사도 벌써 이게 225개 도시에서 1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차량의 공유에서부터 모바일의 결제, 헬스케어, 음식 배달까지 소비자의 모든 일상을 플랫폼 속에서 해결하겠다는 그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5G 블록체인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연결이 되느냐 저는 그 스마트시티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에 폴 로머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이제 차터시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차터시티는 일종의 스타트업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시민이 스스로 자율 규제를 하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도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자 하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옛날에 아이디어를 낸 이데아 시티, 플라토가 얘기하는 이데아 시티의 미래 도시 전략으로서 같은 맥을 이어가고 개방과 디지털, 탈규제, 창의성 등을 특성으로 하는 이 차터 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 아이디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 북한 경협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북한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스마트시티의 테스트베드로서 북한도 한번 등장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북한은 지도자가 한마디 하면은 모든 게 글로 가서 실현이 될 수 있는. 이 공산당 조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조직입니다. 맨 위에서 정점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게 말단까지 급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조직이 공산당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의 예를 보면은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원이 한 1억 명쯤 되죠. 1억 명이 나머지 전체를 지휘하고 지시하고 지도하고 공산당 강령이 내려가면은 무섭게 전 국민의 밑바탕까지 내려가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서 북한이 나름대로 가운데 단계를 뛰어넘어서 스마트시티 문제를 덤벼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역시 핵 문제를 풀어야 돼요. 북한이 핵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뭐 철도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5G나 블록체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디지털 플랫폼 네이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연구를 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서울대학교 캠퍼스부터 전체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서울대학교에서부터 자율주행차다 뭐다 이런 것을 한번 테스트베드로 해봤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 시스템서부터 시작해서 학과부터 시작해서 서울대학교의 가버넌스를 통째로 바꾸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서 세계 1, 2등을 다투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경 미디어 그룹의 장대한 회장의 강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이처럼 집단 지성, 글로벌 대혼란 극복의 열쇠란 주제로 진행됐던 세계 지식 포럼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